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펀치 9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급락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 들고 와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타이코 코인입니다. 자, 요 며칠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이 급상승한다면 아래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가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7월 말 이후로 상승이 시작되면 최대 120% 이상 급등 예상되는 코인, 현재 이 코인이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이 코인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상자산 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이번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어떤 코인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제 번호 010-2600-5071 번호로 타이코라고만 남겨주시면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 딱 6분만 선착순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트럼프 사건 이후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타이코 코인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면서 이렇게 줄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는 하방 조정을 맞고 하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이코 코인 보시면은 2024년 5월에 최초 발행된 코인이며 시가총액은 약 2,400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코 코인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타이코는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여 블록의 상태 변환을 검증하는 이더리움 레이어2라고 합니다. 자, 중앙화된 시퀀서를 사용하는 여타의 룰업과 달리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을 시퀀서로 활용하는 베이스드 룰업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자, 이더리움에 배포된 DApp이라면 레이어2에서도 재배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스터 룰업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타이코는 거버넌스와 노드 운영을 위한 담보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자, 다음으로 기술적 특징 보시면, 자, 첫 번째는 타이코는 베이스드 룰업 기술을 활용하여 레이어2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순서 배치 및 블록 생성의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이코는 베이스드 룰업의 상태 변환을 위한 증명을 위해 여러 노드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인 베이스드 컨테스터블 룰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래 전망 보시면 타이코는 베이스드 룰업과 영지식 증명을 통해 기존 레이어2 네트워크들의 중앙화 문제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타이코 코인 설명 끝마치며 다음 기사 보시면, 자, 비트코인 9,140만원대 하락, 트럼프 해리스 비트코인 행사 두고 엇갈린 행보라는 기사인데, 자, 본문 좀 읽어보시면 비트코인 시세가 9,140만원대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가상화폐 행보 차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코인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자, 반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 19분 기준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1BTC당 1.02% 내린 9,148만 5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날 빗썸에서 거래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더리움은 약 4.4% 하락한 465만 6천원, 자, 그리고 BNB는 2.15% 내린 79만 8천원에 사고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날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수석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행보라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 반면 해리스 부통령도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는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행사 불참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가상화폐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오늘 설명 끝마치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7월 말 이후에 상승이 시작된다면 최대 120% 이상 급등 예상할 수 있는 이 코인,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인데, 다시 한번 재차 꼭 강조드리며 어제와 똑같은 투자하신다면 오늘 또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즉,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금전요구일 절 없으며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2600-5071 번호로 타이코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이 급등 예상할 수 있는 근거와 차트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 여기서 제 실력이 의심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받아오신 이후에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수익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